꿀꿀오다입니다. 꿀꿀오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11일 지금 시계는 9시 50분 돼 가는데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죠? 저는 집안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볼 일 잘 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주차장에서 나와가지고 용인 물류 창고 밤 9시 30분 착으로 올라갔는데 지금 조금 일찍 나왔습니다. 비도 오고 집에서 또 오래 있었으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복덩이도 한번 쭉 보고 한다고 좀 일찍 나왔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면서 또 시금시금 영상도 담아보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노포 IC 도화갑니다. 금정체육공원 우측에 있고요. 노포 IC가 좌측에 있는데 제가 앞에서 유턴해가지고 노포 IC로 진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유턴하면 되거든요. 영상을 오랫동안 못 올렸죠. 자, 여기서 유턴을 해가지고 노포 IC로 화물 하이패스로 진입. 이게 금요일날 밤늦게 집으로 왔거든요. 볼일 보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그 다음날 토요일날 밤에 가가지고 허치선 가가지고 떠놓고 밤에 차 밀대 살짝 가서 그냥 떠놓고 또 어디 쉬고 그런지 오늘 출발. 네, 통도사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는 비가 부산보다 조금 더 오네요. 지금 기온은 14도. 복덩이가 리타드를 교환하고 나니까 조금 연비도 조금은 더 나오는 것 같네요. 확실히 연비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안양 휴게소 진입합니다. 지금 시계는 10시 22분 됐는데요. 중간하네. 아, 여기서 정심을 여 지나면은 별로 먹을 데가 없는데 중간하네. 네, 이럴 때 놓고 카드 충전시키고 좀 이따가 정심을 먹고 가는 게 낫겠네요. 시간 많으니까. 지금 내비상으로 1시 44분 도착인데 뭐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자, 이제 시계가 11시 반 다 돼 가는데요. 정심을 먹고 들어갑시다. 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우산을 좀 펴고 복덩이 한번 돌아보고 시커먼 끌물. 앞전에 마지막 내려올 때도
비가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쉬어 놨다가 지금 움직이는데 또 비가 오니까 엉망이네. 타이어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타이어는 이상 없는 것 같고 여기서 가서 도랑으로 묶고 갑시다. 우산을 흔들어 주세요. 일단은 자 카드 충전시킵시다. 금액을 늘려주십시오. 6만원 준비시켜요. 금액을 늘려주십시오. 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넣어주십시오. 자, 카드 6만원 충전시키고 여기 팩스를 몇 장 좀 빼야 되겠네. 팩스를 몇 장 빼야 되겠네요. 자, 팩스 보냈고 우선은 좀 놔두고 갈 때까지 가고 방문을 합시다. 소고기 하나 주세요. 소고기 소고기 볶음 콩나물 샐러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중심 맛있게 한 그릇 먹고 갑니다. 빅님이 왔다리 갔다리 하네. 또 오네. 복덩어 밥 먹고 왔다. 아이고 비를 맞으니까 그래도 깨끗하게 보이네. 자 거기서 300 넣고 저 올라가자. 낙동강 구미 가서 기름도 넣고 자, 출발. 주위에서 비가 오니까 저 안에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서 300 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비 맞고 열 수 없고. 자, 여기서 300 넣고 왔습니다. 출발합시다. 자, 은양 휴게소를 뒤로 하고 출발해 봅니다. 비가 아까보다 또 오는 것 같네요. 기온은 여전히 14도. 비가 내일 오전까지 온다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자, 본선 진입합니다.
쭉쭉 달려서 영천 분기점입니다. 영천 분기점. 상주 영천 고속도로로 갈아탑니다. 지금 기온은 여전히 13도. 언양보다 1도 내려갔네요. 딱 좋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네요. 상공유사 휴게소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아, 오는데 밥을 먹고 와서 그런지 졸음이 싹 오네요. 그래서 잠깐 눈 좀 붙여 봐야 되겠네. 날씨가 비도 오고 막 그러니까 졸음이 막 상당히 오네요. 잠깐 졸음 좀 피하겠습니다. 아유, 조금 한 10분 잔다는 게, 와, 딱 깜빡 자고 일어났는데 한 40분 자버렸네요. 금방 한 10분이나 잤나 하고 깼는데 40분이나 잤어요. 아, 운행을 많이 안 하다가 오랜만에 했더니 신경이 쓰여가 되게 피곤했는가 봐요. 아, 자, 또 출발해 봐야죠. 낙동강 구미 가서 기름 좀 넣고 그래 가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겨울비 치고는 상당히 많이 오는 비네요. 날씨도 겨울인데도 따뜻하고. 네, 쭉쭉쭉 달려서 낙동강 구미 휴게소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이상 없었고요. 교통량도 트럭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도 않고요. 빗길을 기분 좋게 달려왔습니다. 낙동강 구미 휴게소 쇼쇼쇼. 여기 휴게소는 고속버스들이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휴게소입니다. 환승 어떻게 하시는 거 아시죠? 버스들 쫙 대놨네. 만약에 서울 가는 버스를 탔다, 근데 의정부를 가고 싶다, 그럼 여기서 의정부 가는 차를 갈아탈 수가 있어요. 낮 시간에 오니까 수용차들이 많이 기름을 엿는군요. 기다렸다가 기름 넣고 가겠습니다. 예, 기름 넣고 나갑니다. 뒤에 막 트럭들이 밀려가지고 최대한 빨리 옆에 차를 빼줬습니다. 기름값이 여기가 좀 많이 내려가지고 좀 싼가 봐요. 트럭들이 꽤 들어오더라고요. 자, 본선 진입합니다. 낙동강. 비 오는 낙동강. 자, 171km 남았고요. 3시 57분 도착 예정. 지금 시계는 1시 56분이네. 네, 버스 오르막 올라가는데요. 아, 사무실에 연락 와가지고 그거 내일 아침에 문방으로 바로 가는 복학 오다가 나왔대요. 와,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뒤에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급해가지고 좀 넓은데 녹에는 넓은데 대놓고 사진 찍어주고 비 맞았어요. 비 맞았어. 야, 그래도 복화가 나와주네요. 나는 요즘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사진을 미리 안 찍어놨는데 옛날에 복화 자주 나올 때 같으면 비 안 맞는 데서 휴게소 같은 데서 미리 사진을 찍어 놓거든. 근데 오늘 뭐 설마 뭐 요즘 많이 일이 많이 있는데 있겠나 싶어갖고 신경을 안 썼더니 또 이런 날은 또 아들이가 된단 말이에요. 비를 맞게 하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 끝! 그럼 이제 9시 반에 용인물류창고 하차하고 문방으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문방에 작업하고 바로 내려갑니다. 꿀오다입니다. 이거는 꿀오다입니다. 꿀오다. 네. 쭉쭉쭉 달려서 청주 영천 고속도로 청주 방향 끝자락 문희 청남대 휴게소 잠깐 쉬겠습니다. 문희 청남대 이쪽이 조금 가까울라나. 비가 오니까 조금 이래 대놓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제가 편의점 가가지고 간식 그거 한 개 사와야 되겠네. 에너지바, 땅콩. 출출하니까. 에너지바 이거 하나 샀습니다. 좋더라고요. 이게 땅콩하고 뭐 견과류도 들어가고 초콜릿도 약간 들어가고 뭐. 가시는 거 좋아요. 자, 나가봅시다. 자, 복통아 좀 쉬었나? 지금 올라가자. 지금 시계가 3시 15분이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이어서 다음 영상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영상을 몇 편 못 찍어가지고 빨리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고 올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둥이 보이시죠? 비 오는데.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